어디 가요? 빨리 와요. 서민이 오빠 눈물 닦으러 가요. 비비안 왜 울어요? 가사가 너무 가사가 슬퍼서. 이 짧은 시간에 오빠 눈물 그러니까, 다 닦으셨어요? 아니 뭐 안 울었어요. 아니 여기 먼지가 많아가지고. 아니 오래 기다렸잖아요. 마지막 무대고 목소리가 이미 많이 잠겼을 테고 이 노래를 본인이 부르기 전에 이미 지민 군이 무대를 한번 다 찢어놨어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본인이 불러야 될 노래는 편지예요. 아 저는 걱정을 했죠. 이 노래를 왜 선택했을까? 비비가 이 노래를 알까? 근데 이제 시작이 불안했어요. 목소리가 잠겼기 때문에 시작을 쭉 이어가는데 불안불안하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아,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비비 참 저 친구 대단한 친구네요. 가만히 앉아서 노래를 불렀는데 아, 자,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1절 듣고서요 네. 아 솔직하게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1절만 듣고서 진짜요? 네. 1절에는 그냥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이 곡이 뭘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가 되게 어려운 되게 곡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데 저한테는 별로 제 취향에 뭔가 자극게 뭘 건드리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눈빛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절부터 여기 공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가 본인의 필과 본인의 페이스를 우리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집중시키게 만들어요. 그 힘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죠. 뭐 감정에 정말 빠져서 그때부터 이 무대를 잊고 집중을 해가지고 노래 속에 빠져들었던지. 저는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 봤어요. 보통 저는 처음에 괜찮았다 싶다가 지루해지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완전히 망했다 싶었던 거를 어떤 분위기로 다시 끌고 들어가는 힘은 그래서 되게 이 친구 정말 뭐지? 예. 그리고 마치 마지막에 그 물기 어린 눈빛으로 노래할 때는 그게 연기였다면요 최고의 연기였고요 그게 진심이었다면 최고의 진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는데요? 이 공기가 카메라에 담겨서 전파로 전해질지가 제일 걱정이에요. 전해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전해... 진짜 정말 말씀하신 정확히 그 공기가 이상해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팬이 조금 덜 되었더라면은 그게 더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짠가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게 만약에 연기였다면 저는 기꺼이 속겠노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약간 얘기하다 까먹을 정도로 지민 군 무대 보고 이거 보니까 지금 약간 너무 양쪽으로 뺨을 한 대씩 맞은 기분이라. 저는 원래 가사는 날 잊고 사시오 바라겠소 이렇게 옛날식의 표현이었는데 이거를 날 잊고 사세요 맞아. 바랄게요 이렇게 요즘 말투로 바꿔서 부른 느낌도 비비앙의 창법이랑 이 무드랑 너무 잘 어울렸다고 생각되고 내가 또 한번 이 친구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 저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전 오기 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비양을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 뭐지 정말 이 친구 정말 지난번 첫 방송에서도 느꼈지만 똘끼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하는 가수는 많아도 무대 위에서 똘끼가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딱 그분이 오는 스타일인 것 같고 저 눈빛을 보면서 계속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느낌? 저 딱히 할 말 없고요. 여기 그냥 하트 하나 그렸어요. 진짜 이런 친구들 이제 너튜브에 영상 올라오면 조회수 엄청 올라가는 거거든요. 계속 보니까.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